7번. 3명 중 하나가 서열 1위고, 3명 남학생이 수업 중 교권을 침해하는 발언인데. 네, 요거는 선생님들 268. 대단히 중요. 꼭, 여기 제가, 268번입니다. 요거는 제가 이 아주 정성스럽게 모아놓은 교권 침해 예방 교육 자료입니다. 그냥 선생님들께서, 이런 교육은 저는 그렇게 봐요. 방송으로 하는 거, 그건 사실은 별로 의미 없다. 담임 선생님이 했을 때 가장 임팩트가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렇게, 예. 그때 그, 보시면, 쭉 내려가시면, 수호천을 써놓고, 뒤에, 선생님 사랑해요. 이건 교육부의 연구사님, 전구술 연구사님이 만든 노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예요. 교육활동 침해 예방 UCC 공모전 수상작들. 요거 중요하죠. 이거를 한꺼번에 보여주지 마시고, 초등부 최우수상, 그 다음 주에는 뭐 우수상에서 보여주세요. 우수상 이렇게 있죠? 세편 있죠? 초등, 중고등부도 이렇게 여러 편이 영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다 보여주지 마시고, 반복해서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영상, 교육부가 공모해서 교육부에서 상을 주었던 그런 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애들은 잔소리로 듣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활용해서 교육하시라고 자료 모아놨습니다. 네, 다음.